라마다 브라자 호텔에서 개막을 했는데요. 그 개막한 소감을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우리 이번에는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화랑 협회에서도 하고 이런 도민이 축제입니다. 이제 도민들이 다 축제처럼 이제 즐겨서 집에 있지 않고 다 발걸음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이런 화랑 미술제를 이제 국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기쁜 마음도 있고 이제 반갑고 또 중책이 크죠. 뽀뽀 있으셨어요? 뽀뽀기? 미술 학과에서 이제 미술 생료들이 많이 배출됩니다만은 유통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, 제주도는 아직 유통 활로가 없어서 우리가 이 화랑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저도 작가이기도 하지만, 그래서 이제 저희들 화랑협회 만든 거는 이제 뉴 제주를 표방하는 게 제주 작가들을 이제 서울에,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화랑협회에서 아트페를 나가기 시작했는데, 우리 작품보다는 제주 작가, 신진 작가 거를 많이 가지고 가서 알리고 팔아주려고 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육지에도 갔다 왔습니다. 아트페 하는데. 앞으로도 그럴 거고. 그래서 뜻이 좋아서 그런지 이번 화랑미술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, 또 이번에 61개 갤러리가 이제 우리가 하게 됐는데, 이제 국제 갤러리도 이제 6군데 있고, 또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60개 갤러리가 왔는데, 다른 때보다 관장님들도 아주 좋으시고 또 품격이 있으셔가지고 마음에 좀 불편한 거 있지만 내색도 안 하시고, 또 가져오시는 작품도 아주 높으세요. 작품 질이. 내 서울에서 아트페 봤던 그런 이상 높은 작품들도 가져오시고 해서, 누가 봐도 질서가 잡히고 이제 매끄럽고, 이렇게 아트페 이제 60개 있는데도 이제 잘 돌아가고,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기쁩니다. 기쁘지만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주머니를 열어서 한 집에 한점 그림 걸기를 해서 조금 한 소품이라도 이제 걸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지요. 예. 예, 오늘 저녁 6시가면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. 앞으로 이제 그 국제 화랑 미술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건데요.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. 바람이 있다면 저희들은 이제 그대로 해도 되지만 그 작품 판매 액수보다는 이제 제주 도민이 축제로, 해마다 지금 이제 축제 기간이 왔다, 이제 집에 있지 말고 이제 국제 미술제에 가봐야지 하는 그런 도민들이 설렘이 있으면 좋겠고요. 이제 온 도민이 90%가 이렇게 미술품을 보러 왔으면 좋겠고, 또큰 기업가들한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설 아트페어로 이제 동북아시아의 거점이 이제 제주도니까, 제주도에서 이제 삼설 아트페어를 이제 지을 수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1년에 뭐몇번 여는 것보다 항상 이제 홍콩이야, 일본 뭐 버금가게 큰 상설 전시장에서
1년 내내 전시할 수 있는 게 소망이고요. 또 작게 바람은 뭐 새해도 이제 좋은 미술품을 우리 도민들이 항상 와서 보시고 작은 소품이라도 이제 소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오늘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회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